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맛도 맛이지만 모양이 아주 귀여운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네, 앙증맞은 모습으로 보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식품을 들고 나왔거든요. 영상으로 좀 재밌게 만들어봤어요. 먼저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길. 네, 오늘 주제가 젤리군요. 맞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곰 모양, 포도 모양, 뭐 지렁이 모양 이런 것들 많이 먹었는데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 가보면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흔히 뭐 아이스크림으로 먹던 혹은 뭐 음료로 마시던 이런 식품들이 젤리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뭐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관심 많이 가지셨을 것 같고 젤리 같은 군것질 관심 없던 어른들도 뭐 호기심에 한두 번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젤리 시장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젤리 시장 규모는 1,533억 원으로요. 전년보다 54% 성장했는데요. 와, 엄청 성장했네요. 그렇죠. 거의 뭐 3년 사이에 매년 한 50% 성장하는 그야말로 정말 핫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 시장 성장에 제가 일조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엄청난 젤리 많이 하거든요. 아, 네. 하루에 몇 봉지씩 먹기도 하고요. 요즘에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요즘엔 저처럼 어른들도 참 젤리를 많이 먹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의 식품으로만 인식했는데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젤리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씁쓸하세요? 네. 이게 씹는 운동, 뭐 저작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 이 씹는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작 운동을 하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낮아지면서 뭐 불안감이라든지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젤리를 찾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젤리를 스트레스 풀기로 먹고 있었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젤리나 껌처럼 이렇게 씹는 작용하면서 책을 보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과학적인 근거가 실제로 있는데요. 아. 씹는 작용을 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뇌에 많은 양의 산소가 공급돼서 뇌 기능이 좋아진다 이런 연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효능들, 효과들 있지만 아무래도 지나치게 맹앵커처럼 너무 지나치게 먹게 네. 되면 뭐 턱관절이라든지 아니면 치아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뇌 기능 향상이냐, 뭐 턱관절 무리냐 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이렇게 젤리가 어떤 쫀득쫀득한 식감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식감이 젤라틴에서 비롯된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이 젤라틴은 돼지 뭐 껍질이나 동물의 뼈 이런 연골에서 나오는 콜라겐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뭐 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포유동물에 특히 많이 들어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흔히 돼지 껍데기, 뭐 도가니탕 이런 네. 데 많이 들어있는 걸로 네. 잘 알고 계시죠. 이 콜라겐을 가열하면 젤라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젤라틴이 굳으면서 3차원의 그물망 모양의 아주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 있는 식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젤리가 과연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뭔가 아주 딱딱하진 않으니까 고체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뭐 액체처럼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고체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잘 네. 모르겠네요. 네. 사실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아주 겔 형태라는 새로운 상태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겔 형태, 뭐 액체인 듯 고체 아닌 뭐 액체 같은 네. 약간 노랫말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젤리가 무조건 젤라틴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식감을 만들어내는 거는 젤라틴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있는데요. 감귤이나 사과에서 추출하는 펙틴도 있고요. 우뭇가사리를 삶아낸 물을 가지고 만드는 한천도 있습니다. 한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천은 열량이 거의 없고 포만감만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주목받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한천도 비슷한 식감이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젤리 하면 젤라틴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렇게 세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면 누구나 젤리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만들기는 상당히 쉬운데요. 그 전에 이 세 가지 재료가 주는 식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재료에 따라서 뭐 쫀득쫀득한 정도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젤라틴 같은 경우는 좀 푸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펙틴은 이거보다 좀 더 찰기가 있는 일반적인 젤리의 식감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한천의 경우에는 양갱처럼 좀 더 부드러운 양갱. 식감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는 저게 양갱을 그럼 만드는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팥을 넣어서 맛있는 양갱을 만들고 있죠. 아유, 맛있겠네요. 이렇게 가열해서 양갱을 만드는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식감을 주는 재료들 덕분에 우리가 먹을 때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입도 즐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료들을 활용해서 젤리를 만드는 방법이 화면으로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주스, 우유와 함께 이런 젤라틴, 뭐 팩틴, 한천가루를 섞어서 불에 가열을 해서 잘 저은 다음에 굳히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뭐 포도 알갱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재미있는 과일들을 잘 썰어 넣으면 영양도 맛도 더 좋은 후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대접하면은 모양도 이쁘고 귀엽고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도도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본인의 건강에 따라서 맛있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뭐 양갱, 한천으로 만든 양갱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후식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 같은 때에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도 충분히 양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녹았을 때 이제 설탕이나 물엿을 넣고 여기에 우유라든지 또 과일을 갈아서 넣어가지고 굳히게 되면 이게 맛있는 양갱이 될 수가 있고 또 요즘같이 추석이 다가오는 때에는 아주 정성이 담긴 선물로도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외시중에 파는 건 너무 달아서 싫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으면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참 장점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뭐 팩틴 같은 경우에는 한창 왜 밀가루에 글루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 밀가루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반죽할 때 점성이 떨어져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럴 때 팩틴을 첨가하게 되면 반죽을 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젤리를 건강하게 먹는 법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뭐 식감이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지나치게 먹으면 당분 섭취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과거에 이런 조그만 젤리를 삼키다가 어린아이들 기도가 막힌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섭취할 때 부모님의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먹고 뭐 다칠 위험이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처럼 젤리 마니아인 분들은 좀 적당히 먹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집에서 만들어 먹는 방법, 네, 이것도 활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젤리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